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스쿼트 더 패스. 지금 제가 촬영하는데, 이제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목소리 낮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두 장의 카드밖에 안 나왔었죠. 그래서 확률이 좀 약간 떨어졌어요. 0.3% 정도가 떨어져서 많이 아쉬웠다 말씀을 했는데, 다시 세 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2,500개 어김없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16자 스쿼트 스타패스 50위원 가차와 이제 UR 가차 리뷰까지 접목시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늘 카나니 배경 초기화면이었는데 이번엔 린이죠.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차 16자 스쿼트 스타패스입니다. 일단 UR로는 시오리코, 요시코, 린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SR로는 카난하고 카린 이렇게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SR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문을 넣고요. 자, 첫 번째 미라클 웨이브 카난입니다. 쿨속성 볼테지 타입이고요. 네, 의상은 이렇습니다. 뒤에는 이제 이름이 적혀있죠. 이것까지 잘 살렸네요. SR은 통상이니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어차피. 자, 두 번째는 이제 카린, 니지로 패션스 카린이 되겠습니다. 퓨어 속성 가드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자, 의상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이제 니지로 패션스가 나왔기 때문에 3D로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좀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두 장, SR 두장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UR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시코부터 가겠습니다. 엔젤 오브 에덴 요시코가 되어있고요. 액티브 속성의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각선전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타천사죠. 완전 타천사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야, 그냥 타짜만 빠진 거 아니에요. 각성은 각선하면 타짜만 빠진 것 같아 내가 볼 땐.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요. 의상을 보면 더 미쳐요. 진짜 사람 더 미치게 만듭니다. 야, 뒤에 날개까지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요. 전잘 나왔다 봐요. 이거 이번 것도. 자, 일단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3,171, 스태미나 7,388, 테크닉 11,56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뜯기는 자기 어필의 40%만큼의 다음 SP 뜯기 데미지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개성은 이제 같은 속성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그 라이브 스킬이 어필 찬스 시작 시 자기 어필의 1%만큼의 SP 게이지를 무조건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보면 스펙 자체는 굉장히 좋죠. 어필이 13,000대, 테크닉도 11,000대. 그렇다고 스태미나도 낮은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속성이 좀 많이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액티브 패스 카드는 극과 극이었거든요. 정말 볼테지 몰빵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가드나 SK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좀 활용을 했던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SP 특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맥댐이 아니면 솔직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실전에서 투입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액티브에 딜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토템력으로 이제 어필 찬스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SP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채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 오브 에덴 요시코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원래 린인데, 린은 잠시 후에 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청순 러블리 모멘트 시오리코가 됐습니다. 쿨 속성 가드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주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등장한 슈리코 패스 울레가 되었고요. 각성전 상태는 이렇고요. 각성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성 후 일러스트 보고 많은 분들께서 좀 난리를 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잘 나온 거예요. 확실히 일러가 확실히 잘 나와가지고 의상도 한번 보시죠. 의상도 확실히 지난 패스와는 다르게 좀 밝은 느낌이죠. 확실히 좀 밝은 느낌이 나고 이번 것도 드레스 형식이 되겠네요. 일단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8352, 스태미나가 14456, 테크닉이 9315 이렇게 되어있고 특기는 이제 자기 스태미나의 40%만큼의 체력 회복, 그러니까 대충 5600에서 700대의 체력이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성은 가스튼 속성 멤버의 기본 스태미나 5.2% 증가, 라이브 스킬이 라이브를 실패할 경우, 그러니까 체력이 스태미나가 이제 0이 될 경우에 50% 확률로 체력의 9%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좀 라이브 스킬이 특이하죠? 정말 오랜만에 나온 부활 스킬을 가진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는 힐러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울레 한정으로 521만에 나온 부활 스킬이라고 하네요. L1차가 이제 초창기 나왔기 때문에 522만에 나온 부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1보다 확률도 좀 높아졌고요. 전형적으로는 승연자, 지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한 분들께서는 채용할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스태미나도 올려주고 체력도 올려주고 그리고 부활 효과도 절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쓰기에는 굉장히 효율이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월 있고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 화면에서 린을 띄웠었죠.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스 아틀리에 린이 되어있고요. 내추럴 속성의 볼테이지 타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각성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이거 럼윙벨 이거 생각나죠. 확실히 느낌이 있어요. 럼윙벨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호감이 가네요. 아, 진짜 럼윙벨만 나와라. 이거 무조건 센터로 올린다. 이거 아 물론 뽑는 날 전지가 있으면 럼윙벨 무조건 올리면 돼요. 이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 이거는. 자, 스펙 보겠습니다. 어필이 13814, 스태미나 6103, 테크닉 -208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기가 자기 어필의 42%만큼의 볼티지 획득,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5400대에서 500대의 볼티지 획득할 수 있고요. 개성은 같은 소속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라이브 스킬은 이제 시작했을 경우 같은 장점 멤버의 어필이 무조건 2.5%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22일 동안 기다렸거든요. 이 스피크스타에서 린을 바라보는, 그리고 솔직히 린 여지껏 솔직히 놀림감밖에 안 됐잖아요. 구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림감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522일 동안에 여튼 이 한 카드로 종결이 됩니다. 서러움이 종결이 돼요. 솔직히 린 오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울어도 됩니다. 이거 합법 인정할게요. 솔직히 울어도 여러분들은 용서가 됩니다. 오늘은 왜냐면 1년 동안 520일 동안 국한 안에 이제 해왔던 0티어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스펙 자체도 1차 패스 카드 아니죠. 시크릿 갤럭시와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개성이 동속성이죠. 동속성이란 게 좀 아쉽기 때문에 패스 아이라고 하면 이제 속성 맞춤으로 이제 스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야 522일을 참았어요. 여러분들 521일 동안 솔직히 린 진짜 별로였잖아요. 솔직히 린 뜨면 다 연글 갔어요. 솔직히 특히 구린 떴으면 무조건 연글 갔습니다. 한 장 떠도 연글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한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기쁘네요. 솔직히 저는 제가 리노신 아닌데도 기쁘네요. 자, 이렇게 세 장 린, 요시코, 시오리코 세 장 알아봤습니다. 가챠 확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들어온 신UI 세 장은 0.5%씩 이렇게 해서 1.5%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패스 UI이 0.027%인데 33장이 나왔죠. 그래서 0.891% 해가지고 총 2.392%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 UR 카드들은 2.609%를 받았습니다. 작년 지난 패스랑 비교했을 때 0.39%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는 맘 같으면 린을 뽑고 싶긴 한데, 솔직히 린이 너무 잘 나오고 린을 뽑고 싶긴 한데 하나만 뜨면 언제나 감사하게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50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해도 안 줄 때가 많거든요. 상대는 부시모야. 차원이 가야 되냐. 자, 9번에 한 장이죠. 넷살은 요우. 근데 저번에 SR도 픽업 한 장도 못 와가지고 차라리 안 뜰 거면 SR 픽업이라도 두 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리나 통상이죠. 리나 통상 카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작이 좋네요.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첫 장 리나. 자, 다음 거 바로 가겠습니다. 처음이 좋으면 노를 빨리 절어야 돼. 이런 망한 거예요. 그래도 픽업 SR 한 장은 먹어야지. 양심 있으면 그 돈은 주지 않을까요? 자, 카나타. 자, 두 번째 장은 시즈쿠네요. 시즈쿠 유절. 아, 근데 이런 건 안 좋아요. 솔직히 픽업을 또 빨 픽업이 떴으면 픽업을 먹어야죠. 그렇죠. 픽업은 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오늘?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 1번! 오, 오랜만에 1번! 1번이 운이 좋거든요? 아, 아니에요. 아닌가봐 오늘은. 일단 마리 통상카드. SR은 자, 요시코. 안 뜬다 픽업도. 잠깐만. 카난. 오케이, 일단 한 장. 카난 한 장. 미라클 이브죠. 그 다음에 우미 이렇게 세 장. 일단 한 장 떴네요. 이번에 나온 미라클 이브. 그리고 이제 말이 가야 됐습니다. 일단 느낌이 좋아요. 지금 20연 가겠습니다. 그럼 차분히. 흐름 왜 이러는데? 잠깐만. 솔직히 큰 거 안 바라고 픽업 한 장만 먹자고 했는데 진짜 한 장 남은 건 아니겠죠? 진짜 아닐 거예요. 야, 이번에는 못 뽑겠네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잘 떠서 그런지 이번 안주권과 허무해서 답도 안 나온다. 허무하다 너무. 오 이러면 괜찮죠. 오 이러면 괜찮지.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오 계속 SRP가 두 장이면 나쁘지 않아. 한번 정리해봅시다. 50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UR 2장, SR 2장이 50연 중에서 등장했고요. SR로는 이제 픽업 2장, 카난하고 카린 이렇게 2장을 먹는데 성공했는데 UR이 좀 아쉬웠어요. UR이 통상 카드 2장, 마리하고 이제 리나가 등장해서 UR 픽업을 먹는 데는 이번에는 실패를 했네요. 그래도 SR 2장이면 좀 솔직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50연 중에서 그래도 SR 픽업이 두 장이다. 그럼 사실상 괜찮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린이 이번에 내추럴 딜러로 나왔고 딜러인데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등장했고 루시코도 속성운이 없어서 그렇지 스펙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 속하고 시오리코는 이제 힐 서포터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존버 하실 분들은 존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내추럴 딜러로 솔직히 린이었으면 이제 카나 쓰면 되는 거고 요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 속성만 안 좋은 속성만 괜찮으면 솔직히 뽑으라고 할 텐데 아 속성이 액티브라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시오리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심자용이다 보니까 솔직히 셋 다 조금씩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린이 진짜 잘 나오긴 했어요. 못 나왔다는 말 못합니다. 린이 진짜 잘 나왔기 때문에 린 뽑으실 분들은 뽑으셔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요시코나 시오리코 때문에 뽑는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저는 권하진 않아요. 정말 일러 때문에 뽑는다라고 하면 뽑으셔도 되는데 최애나 그러신 분들은 뭐 제가 말리진 않겠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것도 이번에 이제 50연 가챠 정리해드렸고요. 일단 다음 달이죠. 이제 3월 말에도 50여 이제 디스크스타 패스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도 3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